풍전탑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군산 옥구 주민들이 한전 전북본부에 보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옥구 이장단은 한전 전북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옥구 협상단에 지급한 현금 등 51억 원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횡령 혐의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옥구 협상단은 지난 2016년 옥구 송전탑 설치를 동의한 뒤 수십억 원의 보상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